자, 제가 오늘 2022년 현재 지금 고2 학생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수능 국어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냥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할 것이고 약간의 공부 방법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샘플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이 샘플 문제는 다음에 제가 풀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비 고3만 보지 마시고 현 고3들, N생들까지 보시면 보통은 예비 문항이 나오면 그게 올해 수능에도 약간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강의를 올려놓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포인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라지는 게 있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나 봐야 되는 공통 부분이 있고 이제 선택 영역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건데요. 이 공통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문학과 독서 영역이 되는 거고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기존의 문제 중에 우리가 화법 작문이 있었죠. 화법 작문 영역이거나 아니면 오와 이제 언어와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는 문법, 기존의 문법을 말하는 거고요. 요 달라진 게 있다면 요거 하나죠. 이 매체라는 게 우리가 대중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터넷상의 글이라든가 또는 방송이라든가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35문제 내지는 4문제일 거고요. 여기가 10문제 내지 11문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게 기존에는 이 35문제였는데 화법 작문이 5문제, 문법이 5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이거가 내가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시간은 그대로 80분이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문항도 그대로 45문제고 문제에서 이제 달라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법 작문이라면 이걸 선택한다면 이게 5문제가 더 늘어나겠죠? 기존에는 화법 작문이 5문제, 기존은 문법이 5문제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추가한다면 역시 작문이 5문제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걸 한다면 문법은 똑같이 5문제예요. 그런데 요게 새롭게 5문제가 추가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1 때까지 배운 거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게 요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 공부할지는 뭐다 공부 쭉 해보다가 선택하면 될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문제의 성격을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문제를 다 검토해 본 결과 약간 달라지는 게 뭐냐면,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문학에서도 문학 작품 간에 문학에 만약에 현대시가 있다 그럼 뭐 소설하고 겹치든가 아니면 시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비문학적인 글이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복합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비문학 같은 이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자 달라진 게 없이 인문, 사회, 예술, 철학, 과학, 기술 세 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세 개의 지문이 나오고 이세 개의 지문 중에서도 한두 지문 정도는 융합형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한 개의 세트 안에 가와 나라는 성격이 같은 두 개의 지문을 같이 놓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한 세트에 하나 한 개의 영역만 이게 과학이면 과학 뭐한 세트에 예술이면 예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달라지는 게 있다면 지금처럼 융복합의 형태가 조금 더 늘어난다는 거죠. 융복합의 형태가 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봤을 때또한 가지 우리가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법 같은 경우도 자 기존 문법하고 똑같이 우리가
독서 지문을 주고 그 속에서 찾는 문법과 그냥 순수 문법 그 자체 개별적인 문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매체. 요 매체는 거의 화법 작문하고 유사한데 바로 인터넷 기사. 비문학이 되는 거죠. 독서가 되는 거죠. 인터넷 기사나 또는 우리 언론 신문의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일상적인 내용에 관한 여기에 숨겨진 독해, 여기에 들어있는 어떤 글, 대화, 이런 기법들, 어쨌든 일상적인 제재에 대한 독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읽어야 될 부분이 더 늘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대로 똑같은 영역인데 융복합이 늘어났고 똑같은데 다섯 문제가 더 읽어야 될 분량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역시 화법 작문 다섯 문제에서 읽어야 될 게 다섯 문제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제가 가르치는 논리는 언제나 국어 영역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독해력이다, 읽기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오니까 뭘 준비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읽고 많이 읽어서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정확히 독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변화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융복합형과 그리고 읽어야 될 분량이 다섯 문제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는 철저하게 아마 제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문학 작품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거나 정리하고 있으면 이거 해결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학 작품도 문학 작품에서의 보기 또는 문학 작품에서 그걸 비문학과 함께 연결하면서 비문학에서 그 문학을 추론하도록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법 작문을 선택하든 문법이나 매체를 선택하든 문법 자체도 보기 긴 글을 주어져서 문법을 묶고 있고 또 매체에서도 어쨌든 인터넷 기사든 뭐든 엄청난 글들이거든요. 다양한 글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든 독서든 문법이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가고 있다. 시간이라는 80분 안에 더 늘어난 읽기 분량을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독해력을 키우는 걸 우선순위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비 2학년일 경우에는 이것저것 문학을 많이 정리하고 이런 습관들 버리시고요. 문법을 암기하는 습관들 버리시고요. 어쨌든 문학이라고 한다면 보기라는 기준으로 나는 이 작품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소설도 작품 줄거리 암기가 아니라 주어진 보기랑 또는 비문학과 결합되어 있을 때 비문학글을 통해서 이 소설을 그 범위에서 읽어낼 수 있는가 라는 게 독해력이 중요하고요. 역시 순수 독서 영역도 서로 달라 보이는 성격의 글을 연계 지어서 내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단순히 수능이라는 건요 지식을 묻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배경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오로지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고 지금부터는 글 읽기 능력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게 달라진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다 라고 명심하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독서를 하지? 라는 걸 고민해보면서 인강도 여러 인강도 찾아보면서 실제 여러분에게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강의를 선택해서 그 방법론적인 측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 읽기를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철학 작가로서 어떻게 글이라는 건 쓰여지는지 그 글쓰기 논리를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 지문의 글쓰기는 이거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고 경제는 이렇게 읽어야 되고 문학이라는 건 이렇게 쓰여지고 조건이 이렇게 지어지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 라는 글쓰기를 토대로 한
그릇기 빠르고 선별적인 독해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이 맞는 방식을 찾아서 이제 더 길어지고 더 복잡해진 이 새로운 수능 국어를 풀려면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실제 예비 문제를 어떻게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가는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